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갖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 실효 지배 영토를 갖고 있는 자, 독도. 현재 독도는 그 뭐냐? 이제 누가 지키고 있느냐? 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좀 먼지가 들어가지고. 현재는 독도 경비대가 그 지키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폴리스라니. 아프리카 TV 폴리스. 예, 우리 방에는 폴리스님이 온 적이 없는데. 우리 방송에는 폴리스가 온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독도 경비대가 지켜요. 독도 경비대라고 의무 경찰이 지켜요. 의무 경찰이 지키는데, 자, 이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3년 8개월 동안은요,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민간 조직이 지켰어요. 근데 왜 이게 민간 조직이 지킬 수밖에 없게 됐냐면, 독도를 지키기 시작한 시점이 한국전쟁 직후예요. 한국전쟁 시기에요. 이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해체되고, 그때 맥아더 라인에 의하면요, 이제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에 뭔가 뭐 관여를 할수 없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행이나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그랬었는데, 그거를 제한을 풀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1952년에 일본이 독도에 세번 무단 상륙을 해요. 그래서 1948년 미군이 폭격 연습 과정을 했을 때, 그때 한국 어부가 희생됐던 거에 대한 위령비가 독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한국 어부의 위령비를 파괴를 하고요, 독도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라는 나무 표지판을 세우고 불법 영토 침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고 홍순칠 씨가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특무상사로 전역을 하게 돼요. 특무상사, 현재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원사죠. 그래서 홍순칠 예비역 원사가, 아, 예비역이 아니지, 부상으로 전역했어요. 어쨌든 홍순칠 원사가 한국 전쟁에서 이제 참전했다가 전역을 해요. 전역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울릉도에 돌아와서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세 번이나 불법 상륙을 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울릉도에 살고 있던 청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때 독도 의용수비대 대부분 대원들은요, 한국전쟁 초기에 참전 경험이 다들 있었어요. 다 전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된 시점이 1953년 4월 20일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이었죠. 왜냐면 홍순칠 원사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좀 일찍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홍순칠 대장이 가장 울릉도에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부산으로 가서 울릉도에서 잡은 오징어를 팔아가지고
군자금을 마련을 해요. 군자금 마련을 해. 무기하고 장비를 이때 다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 결성 이후에는 대원들의 추가 모금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그리고 경상북도 경찰서에서 박격포 중기관총 M1 게런드 등의 각종 군수품들로도 무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후 뭐 울릉도에서 뭐 목재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다 팔아. 어쨌든 그래서 군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독도 의용수비대가 독도로 가게 돼요. 대장은 홍순칠 대장이 맞고, 그리고 독도 의용수비대의 편제는요, 전투대가 두 조가 있었어요. 15명씩이었고, 그리고 울릉도 보급을 담당하는 연락요원이 3명, 그 예비대원 5명, 보급선선원 5명, 이렇게 총 45명이 의용수비대의 그 소속이 되었어요. 3명 빼고 나머지 42명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45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12명은 중간에 탈퇴를 해요. 그래서 최종 인원은 33명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수비대장 홍순칠, 수비부대장 황영문, 그리고 제1전투대장 서기종, 제2전투대장 정원도, 후방지원대장 김병렬, 교육대장 유원식, 보급대장 김인갑. 이제 나머지 의용수비대원으로는요, 그 뭐냐, 고성달, 가나다 순이에요. 고성달, 구용보, 김경호, 김수봉, 김영복, 김영호, 김용근, 김장호, 김재두, 김현수, 박영희, 안학률, 양봉준, 오일환, 이규현, 이상국, 이필영, 이형우, 정의관, 정재정, 정영권, 조상달, 최부업, 하자진, 한상용, 허신도 등의 대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독도 수비대에 나섰고, 이제 해안 초소는 동도에 세워요. 동도에 세우고, 1953년 6월에 일본 5개 수상고등학교 연습선이었던 지토마루호를 발견을 해요. 근데 발견 위치가요, 독도에서 동쪽이 아니고, 동쪽이면 뭐라고 안 했어? 그 경고방송만 하고 물러가라 했을 텐데, 서쪽 150m 이상이었던 거야. 자, 서쪽 150m면 무단 침입이죠. 그래서 나포해가지고 일본으로 돌려보냈고요. 7월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하라면서 이에 대해서 위협 사격을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전투의 첫 전투였어요. 그래서 1954년 6월에요. 홍순칠 대장이 동도에 있는 바위에다가 한국영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요. 자, 여기에 독도에 한반도 바위가 있죠. 하여간 이쪽에 보면 한국영이라고 그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8월 23일 독도에 접근하려던 일본 순시선을 다시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격퇴를 시켜요. 그리고 11월 21일에는 1000톤급의 순시선 세척하고 항공기 한 대까지 왔는데 총격전을 벌여서 격퇴를 시켜요. 일본도 이에 대해서 사상자 16명이 발생했다라고 항의각서를 보냈었어. 근데 이제 수비대는 이제 독도 정상에 있던 통나무에다 검은 칠을 해가지고 위장 대포를 만들어서 눈을 속여요. 그리고 이제 1956년 12월 30일부로 독도 의용 수비대는 이 독도 수비, 독도 경비에 대한 임무를 이제 국립 경찰로 인계하고 이제 의용 수비대는 해체를 해요.
그래서 그 무기도 국립경찰에 인계를 해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개인이 군대를 꾸리는 일이 워낙에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홍순철 대장은요, 원래 울릉도에서 자기가 재산이 제일 많았는데 이 남은 재산들을 수비대 유지에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의용 수비대를 운영하는 동안 홍순칠 대장이 이제 재산으로 자기의 그 사재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업무를 정부에서 맡아주기로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난색을 표했고 이 배속된 경찰들은 근무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그 주한미군이 홍순칠은 해적이다 라면서 주한미군이 체포해서 한국 정부에 인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순칠은 국회 청문회까지 나가서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독도를 지켰다 라고 하니까 청문회에서 홍순칠한테 이제 좀 동정심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부가 뭐를 했길래 애국자를 해적으로 몰았냐. 그래서 내무장관, 외무장관, 그 국방장관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석방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1956년 12월 30일에 드디어 업무를 국립경찰 소속인 독도경비대에 인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로로 홍순칠 대장은 5등 근무 공로 훈장을 받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방위 포장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 10명은요, 그 독도에 더 지키고 싶다면서 경찰 소속으로 신분을 전환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경찰 되지 않은 남은 사람들도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독도에 방파제 설치하자 뭐 이런 거를 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계속 그 독도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그 했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힘든 점이 그 뭐가 있었냐면요. 일본과의 교전 중에서는 의용수비대의 사상자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어이없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위문품을 전달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위문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문단 한 사람이 그 놓고 왔던 카메라 집을 그 가지러 왔다 갔다 하던 도중에 허학도 대원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순직을 하죠. 그리고 이 수비대원들 지내 막사하고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징용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울릉도 목수하고 기술자들을 징용했는데 이게 불법 징용이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수비대 기지를 동두에 만드는데 또이 과정에서 기술자 몇 명은 또 사고로 또 순직을 했죠. 그리고 군자금도 계속 부족해 가지고 그 제주도 해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해물을 채취하고 팔고 뭐 그래가지고 군자금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홍순칠 대장이 1969년하고 1972년에 독도 개발 계획서를 경상남도청에 제출을 해요. 실효적 지배 강화를 촉구를 해. 자, 그리고 홍순칠 대장은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중앙정보부의 요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글을 쓰지 못하게 오른손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홍순칠 대장이 독도 지킴이로 북한 방송에 소개가 된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군부가 그거를 빌미로 그 글을 체포해가지고 고문을 해서 간첩 조작을 했어요. 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홍순칠 대장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1985년 서울로 이주를 했고요. 1986년에 그 폐암으로 순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신고부 정권이 외국 차관에 좀 의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도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고 민간인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을 비공식적 금지국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고요.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정부에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고인이 된 홍순실 대장한테는 1996년 4월 국가보훈 3일장을 수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원 출신들한테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줬어요.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2005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2008년에 출범했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56년 12월 30일부로 그 독도 경비대라고 의무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요. 해양 경찰청 소속이 아니고 육상 경비부대예요. 그리고 그 해양 경찰이 아닌 의무 경찰들이 여기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56년 4월 8일 독도 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를 받고, 그래서 그해 12월 30일에 의용수비대는 이제 완전히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 경비대하고 이제 울릉도 경비를 맡던 3.18 전경대를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96년 6월 27일 울릉 경비대 예하 독도 경비대가 현재 여기를 맡고 있어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직속이고요. 치안 자체에 관할은 울릉경찰서예요. 다만 울릉경찰서 소속원들 중에서 독도에서 상시 근무한 사람은 없고요. 만약에 독도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독도 경비대가 조치한 다음에 울릉도에서 인원이 오면 인계를 하는 식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울릉 경비대는요, 대대급 부대예요. 그리고 독도 경비대는 울릉 경비대 소속의 한계 중대급 규모예요. 그래서 의무경찰 신분이고요. 그리고 의무경찰은 원래 이런 거안 하는데, 유사시 방위를 목적으로 K2 소총, 우리 그 군대 가면 K2 쓰죠. 그 K6 중기관총, 추르탄, 유탄 발사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긴 있어요.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의논해보겠다 했지만, 독도가 이제 지리적으로 면적이 딸려요. 면적이 딸리고 지반도 약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훈련 자체가 안 된대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K2로 쏠 수밖에 없어. 그렇구요. 그리고 이 독도 경비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요, 이제 해안 경계 근무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 탐지 저지 그리고 관광객 낮이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독도 접안 시설 등 일부는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람선 접안의 경우는 접안 시설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도착했다고 떠날 때면 대원들이 자, 차렷, 경례, 충, 성 이러고 손 흔들어주고 그거는 이제 인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는요 그 울릉 경비대에 배치됐던 직원들하고 교대 경찰들이 교대를 해요. 한동안은 이제 전경이 원래 지원자가 아니고 육군 신교대에서 무작위 차출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경 제도가 2011년에 완전 폐지가 되고 의무 경찰 모집자들 중에서 자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경 홈페이지에요. 독도 경비대원 신청을 따로 개설을 해요.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 의경으로 입대를 한 다음에 그 육군 훈련소에서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지방 경찰청 산하 의경 교육센터로 가요. 거기서 수료를 하고 그 전원 울릉 경비대에 배치가 되고 이제 독도 경비대로 중대별 순환 근무를 하게 돼요. 독립 중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독도는 정수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어쩔 수 없이 그 바닷물을 끌어와요.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제 담수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윗물만 마셔요. 그리고 디젤 발전기를 쓰고. 근데 이제 원래 여러분들 군대에서 혹시 지피 지역 같은 그런 격오지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격오지일수록 식사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2014년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이 급식비를 44%를 깎아버렸어. 그리고 의경이기 때문에요. 이 독도 경비대가 중대급 규모로 이제 다른 그 중대하고 그 뭐냐 두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도 경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아니지만 이제 울릉도로 건너가 있는 동안은 매주 외출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 외박은 없어요. 왜냐면 그 도서 지역은요 집에 가려면 최소 하루는 걸려요. 그리고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 며칠씩 그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복무할 때요 도서 지역에 집인 사람들은 그 휴가를 하루씩 그 휴가를 정기 휴가를 이틀 덧붙여줘요. 도서 지역으로 정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요 그 9박 10그 지금은 아마 8일짜리 정기 휴가인가? 어쨌든 그 기본 정기휴가 날짜에 이틀씩을 붙여줘요. 가는 날과 오는 날. 그래서 그 이쪽 지역에 복무하는 사람들은요, 정기외박을 쓸수 없으니까요, 그 휴가를 한번 나가게 되면 그 휴가를 길게 가요. 그리고 그 뭐냐 휴가를 나갈 때 교통비 부담이 꽤 커요. 그래서 독도 경비대 같은 경우는 명예 독도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울릉도 경찰서 타격대 의경은 울릉도 군문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독도 경비대는 명예 독도 주민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할인은 못 받아요. 그렇고 2015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은 적이 있죠. 잠깐만, 2015년이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잖아. 자, 그리고 자, 왜 독도에 해군이나 해병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왜 경찰을 배치하느냐? 이 이유가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무력 점령하냐고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에 군대가 주둔하면 이상하니까 경찰을 배치시킨 거다.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 주장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은 분쟁 지역을 지키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에 군인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휴전 중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독도는 분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군인은 분쟁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 구역을 지켜야 되는 경찰을 독도에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독도에는요, 김성도 씨 부부가 생계를 목적으로 독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찰이 배치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국방 관련 해병대 출신 평론가들이 독도에 해병을 배치하자, 마린을 배치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 해병이 오든 독도 경비대가 오든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독도에 올 정도의 규모면요, 독도에 있는 중대급 규모로는 저지를 못해요. 섬이 너무나 그 좁으니까, 그리고 그 좁은 면적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그 위험한 지역이어가지고 제대로 병력을 주둔시킬 공간이 없어요. 방어 시설도 안 돼요. 동도하고 서도가 끝에서 끝까지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래서 막사도 겨우 지었던 상황이야. 그 해병 기준으로 한두 소대 정도가 겨우 주둔할 정도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 해상 자위대 상륙함의 병력은 못 막는 거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병력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독도까지 올 상황이면 전면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똑같다는, 그나마 경찰로 두는 것이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명분을 살릴 수가 있다는 국경선에는 경찰이나 국경 경비대 같은 별개 준 군사 조직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정규군 배치하는 건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쟁 지역이거나 경찰 정도로 치안력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은 별도의 국경 경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규군이 국경지대를 지키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경찰이 있는 이유는요, 경찰이 있죠.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그 독도에 있는 경찰들을 공격하죠. 그러면요, 경찰은 국제법상 민병대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중무장한 군대가 이들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도 그 포항에 있는 해병을 여기에 파견을 하면 뭐 못할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방어력이 도움이 안될 거다 해서 국방부가 거절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평시부터 충분한 방어를 위한 한그 대대급 병력이 독도에 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평시에는 군대보단 경찰이 있는 게 대외적 명분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의 경우 독도 방어에서 정규군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평시에는 경찰이 좋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천급 호위함하고 대구급 호위함이 있기는 있어요. 수중 전력을 나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다녀요, 요즘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방어에 도움이 되려면 그 지대함 미사일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독도가 그 지반이 나빠가지고, 그 독도가 지반상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미사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세부적인 주제에서 안 맞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자, 그렇고요. 그 뭐냐, 일본에서요, 대마도를 방어하는 이제 육상 자위대, 쓰시마 경비대, 대마도 경비대가 있어요. 근데 그 뭐냐, 이들이 대한민국이 대마도를 삼킬 거라며 대마도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마도 먹을 생각 1도 없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독도 수비대가 현재는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도령님 스티커 한개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한개 고마워요. 자, 그렇고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가는 방법, 경상북도 울릉군의 이 교통 상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울릉도라는 섬 자체가, 그 울릉도에 가면요, 울릉도에 그 독도하고 안용복과 관련된 기념관이 있죠. 삼성에서 그 독도와 관련된 또 기념관을 울릉도에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 울릉도에 그 해안 일주도로가 있어요. 그섬 외곽에 일주도로가 있고, 울릉도 내륙에는 경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릉경찰서의 순찰차는 그 승용차가 아니고 SUV예요. 소형차가 아니고 SUV예요. 사륜구동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렇고, 뭐냐, 농어촌 버스가 있고 중형 택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급경사 문제 때문에 노선 버스를 승합차로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택시도 다 중형 택시예요. 택시가 SUV 차종이에요, 울릉도는. 그렇고 그 뭐냐 울릉도의 선박, 독도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독도에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만 있고요. 근데 이제 동도하고 서도에요, 길이 나 있긴 한데 계단 높이가 최고 40m 높이짜리 계단이 있을 정도로 힘들어요. 계단 한 턱에 40cm로. 그리고 이제 독도에요, 동도 정상에 있는 독도 경비대 막사하고 이제 그 독도 선착장에 화물을 운송할 때 쓰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사람은 못 타요. 그리고 민간인의 경우는 독도에 갈수 있는 교통수단이 여객선밖에 없고, 이제 특수 목적을 띄고는 헬기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헬리포트가 있어요, 독도에. 당연하지, 경비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냐, 일반 관람객의 경우 동도 선착장에만 발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 6월 이후로 한 번에 470명까지 관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요, 일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일본 국적이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객선을 예매를 하면요,
여객선사에서 이제 울릉군의 승객 명단을 쫙 제출해요. 그래서 일괄적 신고를 해요. 그 승차권에 이제 회수되는 그 부분에다가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를 하고 명단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울릉군에서 이제 선사에다가 신고 필증을 주면 우리는 독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요.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들어가고요. 접안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 여객선을 타고 이제 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도 선착장을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선장이 이제 돌아갈 거라는 신호를 보내면 다시 그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면 돼요. 자, 그렇고요. 이제 기상 상태가 좀안 좋으면요. 그 독도에 접안을 못 하면요. 독도를 그냥 한 바퀴 돌고 울릉도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의 입도가 있어요. 행사, 행정 학술상의 목적, 경찰 업무, 언론 취재. 그리고 이번에 독도 BJ 방송단의 경우는 저는 떨어졌지만 독도 BJ 방송단의 경우는 언론 취재의 목적으로서 독도에 더 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독도 입도 신청서, 독도 입도 신청자 명단, 그리고 뭐 독도 입도 목적, 내용, 장비 등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 한 부. 를 입도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그 울릉군청에 제출하면 울릉군청에서 문화재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독도에 가면요, 그 여객선을 갈 경우는 승선권을 두 장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특수 목적 입도를 하는 승객을 수송할 경우는 왕복 운항 중에 한 번은 빈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선권을 두 장을 끊어야 돼요. 왜돈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특수 목적으로 입도를 할 경우에는 승선권을 두 장을 끊어야 돼요. 아, 물론 헬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헬기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증,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명예주민증을 발급을 하고 있어요. 자, 독도 명예주민증의 발급 대상은요, 독도에 입도를 하거나 섬을 관람을 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울릉군 독도리에 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를 신청을 받아요. 신청이 가능한 날짜는요, 이제 우리가 독도에 갔다 온 다음날부터예요. 그래서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독도 승선권을 기재한 방문 날짜, 승선자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연락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주민증을 수령한 주소 입력하고 주민증에 삽입될 사진을 입력을 하면 딱 명예주민증이 와요. 저는 아직 독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렇고요. 명예주민증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발송 비용은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여객선 울릉도의 도동항, 저동항, 사동항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요. 동해바다를 건너서 다른 데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동항에 좀큰 항구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동항 위주로 선박이 운항이 되고 있어요. 그렇고 현재 이제 그좀 울릉도하고 독도에 갈수 있는 그 배가 있어요. 근데 울릉도에 가는 배들 중에서 모든 배가 그 독도로 갈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모든 배가
차량이 탑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울릉도로 갈수 있는 그 배를 탈수 있는 곳은 사실 포항에서 많이 타요. 포항에서 타고 그리고 동해 무코항에서 타고 강릉에서 타고 그리고 그 그, 한편성의 경우는요, 울진의 후포에서 탈수 있어요. 그래서 타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2017년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릉 공항을 건설하나 한다고 해요. 그래서 50인승 프로펠러기, 경비행기죠. 이 경비행기가 운행할 수 있게끔 1200m짜리 활주로를 한 본을 건설을 해가지고 울릉 공항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이제 울릉도에 비행기가 생기는 거죠. 김포공항에서 뜨겠다. 김포공항에서 뜨긴 하겠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파트를 다시 나누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